여섯 번째 퀴즈입니다. 이번에는 익스클루시브 클럽이라고 하는 클럽이죠. 그렇죠? 또 다른 클럽이었는데 어떤 사람이 이 클럽의 멤버가 되는가 했더니 보니까 자신에게 면도를 했던 그 누구도 면도하지 않은 그런 사람이면 자동으로 이 클럽의 멤버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상당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니까 A person is a member of this club. 어떤 사람이든 이 클럽의 멤버입니다. 어는 부정관사 어는 이거 뭐예요? any와 같습니다. any와 같고 이것은 또 all과 같아요. all의 의미가 들어있죠. 그죠? 그러니까 is가 온데 여러분 좀 주의를 하셔야 돼요. 무슨 말이냐니까 이게 can be라고 하면은 만약에 can be가 온다 그러면은 어떤 사람이 이 클럽의 멤버가 될 수 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can be가 아니라 is라고 나와 있잖아요. is라 나와 있다는 말은 그리고 앞에 부정관사 a person이잖아요. 그러면은 이건 전칭입니다. 전칭이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이러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누구나 예외 없이 이 클럽의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전칭입니다. can be가 되려면 이건 부분칭이 되죠. 부분만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만 is 왔으니까 is와 can be는 이렇게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도 마찬가지예요. 한국어도 하늘을 나는 것은 새이다. 새다. 글자가 너무 작은가요? 하늘을 나는 것은 새다 라고 하는 표현 혹은 새는 하늘을 난다 라는 표현과 새는 하늘을 날 수도 있다 이 표현은 완전히 다른 의미예요. 요거는 전칭입니다. 전칭. 전부를 다 칭하는 거고 그리고 전체 긍정이라고도 표현합니다. 긍정. 이건 틀린 참 거짓을 따지게 되면 이것은 틀린 문장이죠. 왜냐니까 칠면조나 타조는 하늘을 못 날잖아요. 그죠? 따라서 이 문장은 폴스가 됩니다. 폴스 문장이 되고 그리고 새는 하늘을 날 수도 있다. 또 있다. 하는 말. 어떤 새는 부분 긍정이죠. 부분 긍정이니까 요거는 참인 문장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을 나는 새가 한 마리다 한 종류라도 있으면은 이거는 참인 문장이 되죠. 그런데 하늘을 날지 못하는 새가 한 마리라도 있으면은 이 문장은 틀린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만큼 얘기 보면 is라고 하는 건 전칭이에요. 무슨 말이냐니까 어떤 이러이러한 사람은 어떤 사람은 이 클럽의 멤버가 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냐니까 그가 자신을 면도한 그 누구도 면도하지 않는다면은 그러면은 이 클럽의 멤버가 됩니다. 전칭이죠. 이러한 조건에 부합되는 모든 사람이 이 클럽의 멤버란 말입니다. 아주 중요한 표현이에요. is와 can be의 차이점.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정관사의 의미. 부정관사는 하나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이럴 때는 all, 모든 사람입니다. any, 그 어떤 사람이라도 이 조건을 만족하면 이 클럽의 멤버이다. 라고 되는 거예요. 부정관사의 의미와 비동사 is의 의미. 이것을 아주 곰곰이 되새기면서 이 문장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장입니다. 자, 두 번째로 보겠습니다. 두 번째로 보니까 카르다노라고 하는 사람이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이 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의 면도를 해줬다고 자랑을 했단 말이죠. 그죠? 그리고 그 밖에 사람은 면도를 해준 적이 없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카르다노라고 하는 사람은 이 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만 면도를 다 해준 거예요. 왜냐니까 no one else. 이 클럽 밖에 있는 사람은 누구도 면도를 해주지 않았단 말입니다. 이것도 중요한 표현이에요. 자, 그의 자랑이 이러한 문장, 이러한 문장이 논리적으로 모순이라는 것을 증명해보라는 겁니다. 어떻게 증명할 수 있을까요? 보면은
카르다노. 자, 카르다노가 이 클럽의 멤버, 익스클루시브 클럽의 멤버인가 아닌가부터 봐야 돼요. 당연히 카르다노가 이 클럽, 익스클루시브 클럽의 멤버인 것 같지만은 절대 카르다노는 이 클럽의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왜냐니까 이 조건 때문에 그래요. 그죠? 만약에 카르다노가 이 클럽의 멤버라면은 카르다노는 자기 자신도 멘도를 했어야 되고, 그죠? 그러면은 이 조건에 맞지 않잖아요. 그죠? 따라서 카르다노는 이 클럽의 멤버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죠? 그럼 카르다노가 이 클럽의 멤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인가요? 카르다노가 면도를 해준 누군가가 있고 또 그 사람이 또 카르다노의 면도를 해준 거죠. 그죠? 그래야지 이 조건 때문에 이 조건에 부합되고 그래야지 카르다노가 이 클럽의 멤버가 아닐 수 있게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카르다노가 이 클럽, 카르다노 말대로, 이 사람 말대로 이 클럽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면도를 해줬다고 하면은 그 속에는 자기 자신도 포함될 거고, 그 자기 자신을 포함하게 되면은 이 조건에 맞지 않게 되고, 이 조건에 맞지 않으니까 카르다노는 누군가 자기를 면도를 해준 사람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이 클럽의 멤버가 아닌 거잖아요. 이해되시나요? 자, 그러면 카르다노가 면도를 준 사람을 우리가 A라고 합시다. A라는 사람을 면도를 해줬고, 그리고 A라는 사람도 카르다노에 면도를 해줬어요. 그런 관계가 있는 누군가가 있어야지 카르다노가 이 클럽의 멤버가 아닐 수가 있죠. 그죠? 이런 관계 있는 사람이 없으면 카르다노도 이 클럽의 멤버가 되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자, 그러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러면 카르다노가 A라는 사람을 면도해줬고 A라는 사람도 카르다노를 면도해준 거예요. 그런데 A는 이 클럽의 멤버입니다. 그죠? 왜? 카르다노는 멤버들 외에는 다른 사람은 면도해주지 않았잖아요. No one else. 그렇죠? 그런데 이건 모순이잖아요. 왜냐니까 이 클럽의 멤버가 되기 위해서는 자기를 면도해준 사람을 면도해줄 순 없죠. 그죠? 따라서 이 문장은 어떤 경우에도 성립될 수가 없는 거예요.